아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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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선생님 소풍 왔으니까 오늘은 뭘 할 건가요? 오늘은 보물찾기를 해서 찾는 보물들을 다 먹게 될 거예요. 정말요? 와, 제가 세 개씩이나 찾았어요. 내가 지금 토딩 자선생에서 이거 먹고 쏙쏙 더 클게요. 빨리 먹고 먹방 자선생 돼야지. 고고 교레리 먹방. 먹방의 꿈을 찾아 다다른 이번 주말은 교레리. 든든하고 푸짐하게 오감 만족시켜주는 음식들이 교레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서막을 열어줄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은? 네, 교레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레리 하면 바로 이 음식 아닌가요? 교레리 하면 정말 모든 마을이 다 토종닭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토종닭이 유명한 교레리에서 만난 이곳은 일명 닭 샤브샤브 국수요리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닭을 푹 구워 만든 국물에 얇게 저민 닭가슴살을 휘휘 저어 익혀 먹는 샤브샤브는 재료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국물은 소금 중에서도 그냥 천일염 맛이 그냥 나. 이 닭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이제 채소와 곁들인 고기를 한 입에 쏙! 어? 와, 기름기 하나도 없는 이런 담백한 토종닭. 토종닭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전혀 오산. 안녕, 안녕. 제가 또 이렇게 장갑을 또 낀 이유가 있죠. 녹두랑 감자까지 푸짐하게 들어있는 닭백숙. 오랜 시간 끓여 부드러운 육질 앞에 제 마법 같은 달골 스킬이 어느 때보다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그냥 도가니탕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꼬리곰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런 입안의 그 감도는 그런 딱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손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 맛. 역시 토종닭 먹으면 치아에 좀 껴줘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맛을 먹는 것 같아. 치아에 좀 껴줘야 토종닭 좀 먹었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닭 샤브샤브 코스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녹두죽인데요. 진짜 고소해.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엔 이런 보양식이 만점이죠. 제주도에 있는 토종닭, 그렇게 훌륭한 토종닭이 있다. 전국에 어딜 가나 토종닭 맛있는 데는 있지만 제주도에도 토종닭이 유명하다. 여러분 교레리로 토종닭 드시러 오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 네, 교레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게를 운영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제주도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리고 고기를 또 직접 구워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맛있는 양갈비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최고급 부위인 프렌치렉부터 어깨갈비인 숄더렉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근소뮤가 가늘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특유 냄새로 망설였다면 걱정 뚝! 어린 양고기를 사용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답니다. 소금에다가 살짝 찍어서 대박! 육즙 그냥 쫙! 쫙 쏟아져 지금. 이건 지금 제 침이 아니고 육즙이 그냥 쫙쫙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양고기 하면 좀 약간 질기다, 좀 냄새 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좌선생 스타일. 깻잎 장아찌에 싸서 한 입, 또 디아에 싸서 또 한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프렌치랙 1번부터 5번까지의 양갈비. 아, 기대됩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양갈비라고 하고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이럴 때 좀 설레죠. 처음 먹는 음식. 저를 설레게 한 프렌치랙 그 맛 궁금하시죠? 이래서 식감 했습니다. 뻑뻑한 식감이 아니고 소 등심을 씹는 것 같은 그 질감이 나면서 육즙은 충분히 나와요. 똑같은 양갈비인데 향이 전혀 달라. 이게 양고기구나 하는 그런 향이 나. 이래서 식감 했네요. 비슷한 이유가 있어서. 와! 고기 시식 후에 놓칠 수 없는 음식 바로 이 양볶음탕인데요.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 만든 별미입니다. 예. 와. 고기를 딱 먹고 약간 느끼함이 좀 있었는데 야, 이 국물 양 얼큰탕이 나왔습니다. 와. 지방이 풍부한 양고기를 먹은 후 즐기는 양볶음탕. 소면과 함께 먹는 이 맛은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독성 갑, 쉴 새 없는 면치기는 필수라고요. 100% 소면 추가다 그냥. 우와. 또 밥이 빠질 순 없죠 또 이게. 명란 파밥. 소면으로 명란 파밥으로 볶음탕을 입맛대로 즐겨보세요. 정말 구십니다. 아, 정말 조레리 이 숯불 우거진 이 숙소 안에 정말 훌륭한 양고기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 조리엘이 세 번째 마지막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는 제주도 분이 아니시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신데 음식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있어요. 갈치가 엄청 두꺼운, 엄청 큰. 아이고 우리 앵무새가 제 말에 그냥 화답을 하나 봅니다. 맛있어요 우리 앵무새. 그래 먹어볼게. 먹어볼게요.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스란히 배인 갈치조림.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갈치는 뭐 맛 표현이 따로 있나요? 뭐 부들부들하니 갈치의 그 부드럽고 씹을 때수록 이렇게 나오는 그 깔끔한 그 기름, 기름맛.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의 대표 메뉴 보쌈. 그런데 평범한 보쌈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매지근한 돼지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이 총집합했습니다. 예, 와. 제가 보쌈은 많이 먹으러 다녀봤는데요. 비주얼은 그냥 보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해물. 쌈을 싸기 전 먹기 좋게 잘 잘라주는데요. 새우 하나도 실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새우부터 하나 먹어볼까? 어우, 역시 새우는 큰 거 먹어야 돼, 큰 거. 야, 정말 저 이렇게 싸먹는 것도 처음입니다. 돼지고기와 새우, 오징어, 전복이 만난 사합의 맛은요? 이렇게 해서 다 먹어볼게요. 식감이 어떨까요 도대체? 돼지고기, 오징어, 새우, 전복. 식감 전쟁. 서로 입안에서 날 좀 아껴줘. 날 좀 찝어줘. 좌선생, 날 좀 먹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서로 싸워.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남녀노소 한 가족이 오면 이거 하나면 그냥 재밌게 그냥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갈치조림에 해물까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정말 교레리에 오시면 이렇게 육개공으로 다 즐길 수 있고 정말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맛집이 많은 곳 교레리로 여러분 모실게요. 역시나 맛있고 즐거웠던 도레미의 맛집 열전. 도레미의 맛있는 이야기가 이달 더 깊어집니다. 도레미 맛집 찾아 여러분도 떠나보세요.